여러분, 굿모닝. 오늘은 저의 모닝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가을 돼가지고 색깔들이 알록달록해졌어요. 오늘 머리가 이쁘죠? 어제 스케줄하고 안 감고 자서 그래요. 아침에 마시는 물 첫 한 잔을 저는 온수랑 냉수를 섞어 먹거든요. 이게 한의학에서는 음양탕이라고. 한 500ml 정도 가득 따라가지고 원샷을 때려주는 거예요, 공복에. 자, 이제 진짜 간단한 아침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재료는 이게 답니다. 요 기름기에 썰어놓은 양배추를 넣어줄게요. 굴소스 1번, 후추, 이렇게 계란을 가운데 자리에 익혀주면 끝입니다. 달걀이 깨져가지고 모양이 예쁘게 안 나왔는데 뭐 어쨌든 맛있는 양배추 덮밥 완성입니다. 이게 재료가 많이 안 들고 만드는 것도 너무 간단하고 설거지 거리도 안 나와가지고 혼자 사는 분들 그냥 뚝딱 해먹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집안일을 할 시간. 세탁기를 저는 설거지 소화시킬 겸 그때그때 좀 바로바로 하는 편이거든요. 반년 정도 됐나? 그 랜선 집들이 하면서 여러분한테 인테리어 소개해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보일러도 같이 바꿨거든요. 그 나비엔 클린싱을 얘기할까, 요즘 광고 막 하는 거 그걸로 바꿨는데, 근데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그 엄청 편하구나 이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제가 빨래 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세탁기에서 물 쓰고 있을 때 이런 데서 이제 설거지 하면 원래는 온수가 막 쫄쫄쫄쫄쫄 나오거나 여기에서는 온수가 안 나오거나 갑자기 막 물이 차가워지거나 뭐 이렇단 말이죠. 저는 혼자 살지만 누군가는 저기 욕실에서 뭐 샤워를 하고 이래도 온수가 진짜 펑펑 나와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보통 설거지를 이제 온수로 하잖아요. 뜨거운 물이 진짜 펑펑 나와. 이렇게 집안일 대충 마무리하고 저는 아침에 꼭 유산소를 한 30분 정도 적어도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파자마 입고 하는데 지금 파자마가 원피스라 이게 너무 야해 보일 수 있으니까 운동복 갈아입고 할게요. 힘들어. 놀라운 사실은 아직 제가 씻지도 않았다는 거. 땀을 흘렸으니까 씻으러 가볼 건데, 제가 아까 보일러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킥버튼이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제가 거실에 일부러 놔뒀어요. 이제 씻기 전에 요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미리 온수를 준비시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눌러놓고 이제 욕실 가면은 온수가 바로 나와요. 이제 씻으러 가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그리고 이게 보일러의 온도 조절기인데 디자인 너무 세련됐죠? 딱 봐도 신상 느낌? 이렇게 욕실에 와서 바로 틀어볼게요. 온수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지금 바로, 지금 엄청 뜨거운 물이 바로 나와요. 틀자마자. 이거 보일러 설치할 때 설명하신 분 말씀으로는 한 2, 3초 정도 기다리면 나온다 그랬는데 2, 3초도 아니야. 그냥 틀자마자 바로 뜨거운 물 나와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겨울에 특히 씻으러 들어와서 옷 벗고 물 틀어놓고 이제 온수가 나올 때까지 뭐 오돌오돌 떨면서 막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막 그동안 물 계속 틀어놔서 버려지는 물도 너무 아깝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틀면 바로 온수가 나오니까 그게 진짜 써보니까 완전 신세계인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불편해도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이게 보일러만 바꾸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였구나. 아침에 샤워할 때마다 감탄하잖아. 너무 편하다. 그리고 제가 킥버튼을 깜빡하고 들어와서 물을 쓸 때도 온수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AI 보일러잖아요. 제가 물을 자주 쓰는 시간대를 자기가 학습을 한대. 그래가지고 아침이나 저녁에 틀면 그냥 바로 온수를 자기가 준비를 해놓는 거야.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발전했다고 세상이? 저는 오전에 워낙 잘 붓는 타입이라 간식욕을 하면서 좀 혈액순환도 시켜주고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편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욕조에 물을 받으면서 여기 생강대 물을 쓰면 원래는 온수 온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보일러는 아 차가워, 아 뜨거워 이럴 일이 전혀 없어요. 온수 온도가 완전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물을 껐다가 갑자기 다시 틀어도 내가 쓰던 그 온도 그대로 나와요. 반질반질해졌죠? 이렇게 씻고 나서는 수분 세럼을 바로 발라주고 역시나 이렇게 얼굴 좀 붓기를 빼줍니다. 수분 크림은 이제 곧 겨울이니까 오일 세럼이랑 섞어서 발라줘요. 나갈 준비를 해볼 건데 나가기 전에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바꿔놓고 나가야 되잖아요. 이 보일러는 스마트폰 앱이 있어요. 그래서 연동시켜 놨거든요. 이 앱을 통해서 뭐 외출 모드, 난방 모드, 온도 조절도 다 가능하고 매달 초에는 내가 보일러를 어떻게 썼는지 그 사용 내역도 보고서처럼 이렇게 매달 나오거든요. 내가 보일러를 가스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가전제품들도 뭐 알아서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보일러도 보일러랑 저 온도 조절기가 자기가 셀프로 업데이트가 되더라고. 너무 신기하지? 계속 최신 버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는 보일러에 사실 관심이 없었어. 뭐 그냥 겨울에 그냥 집 따뜻하게 데워지기만 하면 되고 그냥 뭐 큰 문제 없이 쓰기만 하면 되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보일러 바꾸고 나서 이게 진짜 아 신의 한 수다. 너무 삶의 질도 진짜 좋아지고 쓸 때마다 아 이게 이렇게 편한 거였구나 감탄하게 되는 부분이 진짜 많아가지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엄청 추천을 하고 다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같이 나가보실까요? 오늘의 데일리룩 짠. 지금 어디 가냐면 동생네 가끔 놀러오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 댕댕이 보러 갑니다. 어? 아!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지.